2030년 개항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산업단지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요. 대구시가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만들어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은 핵 잠수함의 동력원인 원자로가 민간 발전용이 된 겁니다. 기존 원전보다 발전 용량은 작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더 안전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SMR을 짓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인근 첨단 산업단지에 4조 원을 들여 600메가와트 규모의 SMR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춰 입주 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약 30% 정도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발전 설비가 단일 모듈이고 부품 수도 적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원자로는 달리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게 사고 날 확률은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 착공해 2033년 발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